현재 고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공 사례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지난주 모의계좌 수익률 1위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조금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들어와 줬지만 시장이 좀 밀렸어요. 오늘장 네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자, 오늘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는 시장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봤던 부분들인데, 뭐, 다행히 아침부터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했습니다. 뭐, 강한 반면에 개인과 기관 쪽에 선물적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선물 쪽에 오늘 보면 약 외국인들이 9천억 정도, 아니, 7천억이죠. 네, 7천억 정도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뭐,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는 좀 단기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무엇보다도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수급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과거와 너무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이번 연도부터 작년하고 좀 너무 많이 틀려졌다라고 생각되는 게, 개인들이 이렇게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종목들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왔다라는 겁니다. 거래소마더라도 1조 2천억이 넘는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뭐 이런 개인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외국인, 뉴욕 증시로 인해서 좀 악재가 좀 작용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시장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안 좋을 때는 네, 기회로 보시고, 네, 그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되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면 반드시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면 이번 조정이 기회가 될수 있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장이 밀려서 매니저님이 좀 가지고 오셨던 관심주가 잘안 가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 이 휴캠스가 무려 10% 넘는 급등을 보였더라고요. 아, 한번 네.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린 뉴딜 쪽이 좀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뭐 제가 어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 이제 휴캠스라는 회사였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린 뉴딜에 있어서는 뭐 신재생에너지, 뭐 풍력 쪽도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뭐 그리고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들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으로서 국내에서는 이제 탑픽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회사고요. 그에 따른 이제 휴캠스를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 판매가 좀 최근에 좀 증가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농질산을 뭐 일본 미쓰이 케미칼에 이제 10년간 최대 8만 2천 톤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 사업도 그렇게 위축되지 않고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빈자리를 탄소 배출권 판매를 통해서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양호하게 계속 보여줄 것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는 너무나 건전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23%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PBR로 따졌을 때도 뭐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 수준이라면 한해또 가치주의자, 성장주의자, 우리가 미래 그린 뉴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고, 지금도 아직도 배고픈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로도 한번 분석 아, 부탁드릴게요. 차트로도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일단 휴캠스 같은 경우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들이었는데, 네. 휴캠스 보시는 것처럼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8월 말부터 시작해서 강한 양봉이 형성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좀 들어왔죠. 뭐 그에 따른 이제 대략적인 한 7일 동안 행보를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으로 좀 시작됐지만, 장중에 강력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위에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때마다 N자 상승 파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N자 상승 파동에 따른 지금 현재도 좀 가져가셔도 충분히 무난하게 좋은 수익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휴캠스 만나봤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오늘 방송을 토대로 다음 주 월요일장을 좀 준비하실 텐데요. 어떤 공략주를 오늘 들고 오셨나요? 아,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삼성 정밀 공업이라는 회사를 2015년도에 하나에서 인수를 한 회사고요.
그렇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방위산업 쪽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회사들 보면 이제 하나 테크윈이 있고요. 뭐 그에 대한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하나 디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회사가 하나 디펜스라는 자회사인데 이 하나 디펜스가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제 K9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번에도 좀 뉴스가 나온 게 그 호주 쪽에 K9 자주포를 약 1조 원 정도 이제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뭐 지금까지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세계 탑픽 자주포라고 뭐 많이들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 쪽이라든지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뭐 방위산업 쪽에서도 그중에서 상당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K9 자주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상승 흐름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좀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인데요. 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4월 달부터 이제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행보 구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 움직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이런 흐름들을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오늘 전 고점 부근인 31,000원 부근에서 현재 조금 약간은 좀 매도 물량은 좀 나오는 흐름들이었어요. 매도 물량이 나오는 흐름들이었지만 뭐 그래도 수급이 워낙 지금 현재 잘 받쳐주고 있고 거래량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장주의자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또 가치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뭐 시장 자체가 수급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또 강해지고 움직임이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때 하나의 또 수출 쪽도 마찬가지 성장주로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가치적인 부분도 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하게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투자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9,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목표가는 32,000원. 예,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양한 모멘텀과 또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나머지 하나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네, 좀 약간 의외의 종목을 좀 가져놨습니다. 네. 예, 많이들, 저 종목 왜 들고 나왔지? 좀 의외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자, 다름 아니라 이제 대한항공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네. 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최근 들어서 보면 진단키트라든지 그게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뭐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던 부분들인데 뭐 오늘 뭐 시장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관련주들 오히려 지금 이제 약세 흐름으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좀 추세 이탈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뭐 동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내놓으라는 회사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추세 이탈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기술주들이 많이 좀 낙폭을 보여줬지만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여행주들이 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여행주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부분들이고요. 뭐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항공 그중에서 탑픽 종목 중에 하나인 대한항공을 좀 가져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여객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글로벌 항공 물류 쪽으로 해서는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좀 항공 물류 쪽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동사를 통해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재무 상태는 좋지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 이제 여객 사업 쪽에서 이제 적자 폭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뭐 동사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 뭐 아시안 항공도 마찬가지고 뭐 제조 항공이라든지 진에어라든지 뭐 에어 부산이라든지 이런 항공사들의 LCC 쪽도 마찬가지로 다들 분위기가 좋지 못하지만 뭐 그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류 쪽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요. 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자. 네. 대한항공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한항공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움직임들이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투자 전략만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가 29,000원을 제시합니다. 매수가 29,000원이 아니고 19,000원 이하입니다. 네, 19,000원 이하고. 자, 그리고 목표 가격은 2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그리고 그에 따른 손절가를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짚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무료 방송 오늘 혹시 켜시나요? 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지금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큰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들 명쾌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